한 발 빠른 경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깊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알고도 속는 보이스피싱, 이 코너와 함께라면 그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근홈 목소리,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문성훈 수석조사역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사역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관련 사례를 좀 다뤄볼 텐데, 사실 저희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이스피싱에는 젊은 층들은 좀 노출이 덜 된다, 덜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취업준비생들이 이렇게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0대, 50대 및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각각 전체의 57%, 30% 합치면 87%를 차지하는 반면에 네. 30대 이하는 13.3%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젊은 층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피해 노출도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10대, 20대는 어떤가요? 아, 10대, 20대는 따로 저희가 이제 20, 30대만 이렇게 통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10대 같은 경우에는 뭐 0. 몇 퍼센트 수준이고요. 네. 예, 그래서 20대, 30대가 거의 한 10% 초반대를, 예, 차지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젊은 층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또 요즘에는 이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저희가 뭐 취업 준비생만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별도의 통계는 없는데 네. 이러한 시도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의 경우에는 학자금이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서 구직 활동이나 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범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구인구직 사이트나 알바 모집 사이트에 손쉽게 단기 고수익 재택 부업이 가능하다 이런 게시물을 올려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연락해오는 젊은이들에게 신분증 사본이랑 통장 사본 그리고 현금 인출용 카드 같은 거를 제출해야지 채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청년들을 이용해서 이제 범죄 신부로 업무를 시키고요. 나중에 이제 일이 잘못되면은 이 꼬리만 자르고 자신들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뭐 취업 준비생들에게 뭐 문자 메시지가 와서 합격했으니까 뭐 개인 정보나 계좌 정보를 달라.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가 간다고도 하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엄마나 딸인데 핸드폰 고장났어 이런 것처럼 네.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그냥 한번 뿌려보는 문자고 거기에 마침 우연히 내 그 나의 그런 상황이 딱 들어맞아서 거기에 이제 뭐 반응을 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답장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또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사기범들이 이제 취업 준비생 리스트를 별도 관리해서 뭐 미리 알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구직 사이트라든가 알바모집 사이트에 올려놓은 글을 올려놓으면은 청년들이 그걸 보고 그냥 알아서 전화를 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연락 받고 좀 이거 범죄가 되겠다 싶으면 이제 사기를 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실 뭐 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요즘은 뭐 기업이나 브랜드 홍보를 SNS 채널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가짜 페이지를 SNS 채널에 만들어서 뭐 그런 페이지에 접속하게 해서 신뢰감을 주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뭐 기업의 정식 홍보 사이트를 빙자해서 뭐 특별 이벤트 응모, 뭐 경품 제공 등을 내세우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뭐 카드 번호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절대로 홈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 네. 요거를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은 그동안에 해드렸던 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는 수법하고 완전히 동일한 수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저금리 대출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기업의 홍보 사이트를 빙자하는 거는 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거고 동일한 수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형식이 다를 뿐 수법은 정말 동일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뭐 이른바 검사 김민수라고 해가지고 이 검사를 사칭해서 한 20대 취업 준비생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저도 기사를 뭐 주의 깊게 읽어봤는데 그 청년은 주위의 장애인 친구를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던 착하고 성실한 그 전북 익산 출신의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검사를 사칭한 40대 무직자에게 속아가지고 전북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왔고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통화 상태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기범은 이제 전화가 끊어지면 너는 범인이 맞으니까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내리고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처벌하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사기범이 최근 그 검거되기는 했습니다만, 은행에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모은 한 420만 원을 사기범들에게 송금한 뒤에 사기범들이 이제 전화를 끊고 잠적하니까 끝까지 이제 자식이가 수사를 방해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그 사기꾼을 검사로 믿고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관련 뉴스 접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실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취업준비생도 계실 테고 취업준비생을 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보이스피싱 이 구별법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젊은 층은 그냥 뭐 직접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보내고 그러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 말단 조직원의 역할, 예, 뭐 그러다가 이제 잡히면 꼬리가 잘려서 자기만 모든 책임을 다 떠안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예, 이런 그 사이트를 통해서 뭐 예, 신분 확인이라든가 사원증을 제작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이제 핑계를 댄다거나 아니면은 네가 우리 회사에 와서 횡령사고를 저지를지도 모르니 담보가 필요하다 뭐 이런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신분증 내놔라, 통장 내놔라, 뭐 현금 출금용 체크카드, 현금카드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부 사기입니다. 네. 예, 그리고 세상에 이제 쉽고 편한 돈벌이 방법은 절대로 없고 예, 잘못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런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게 과연 이렇게 쉬운 일로 이렇게 큰 돈을 쉽고 편하게 벌 수 있는 건가? 남들 한 달 월급을 내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벌 수 있는 건가? 그게 가능한데 왜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이렇게 알바 사이트에 올려서 큰돈 주면서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그러게요. 예, 요런 걸 좀 의심을 해보시면은 예, 금방 아실 수 있고.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내 통장 하나를 뭐 사기범들에게 팔면은 몇십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치더라도 예, 경찰에 잡히면은 피해자들한테 내가 뭐 그 수십 배, 수백 배 금액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고 모든 법적 처벌도 내가 받아야 되고 또 내 금융 계좌 이용도 전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문성훈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